자, 기대하시던 사다리 맛집이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우려대로 우리 현경 씨가 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류현경입니다. 네. 아, 그렇게 기뻐요? 네.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어저께 계속 너무 떨려가지고 네. 영상 계속 다시 보고. 아, 그걸 다시 봤어요? 네.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면서. 아, 그런데 이제 아시죠? 저희는 네. 현경 씨가 했던 그 춤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네네.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오늘은 꼭 어떻게든 정상에서 해결을 하고 갈 생각이에요. 네, 저도. 네. 준비돼 있어. 아, 그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아, 주변에서 저는 사실 주변 반응보다 기대를 하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막 인기 급상승 이러니까 급동이 됐죠. 급동. 막, 너무 감사하지. 뭐, 어떡해 이러다가 조심스럽게 인스타를 열었어. 언팔을 하시더라고. 왜 언팔하는 거야? 한 20명이 쏙 빠져나가고. 갑자기. 네, 저는 이제 인스타에 좀 팔로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진짜 금방 나는. 금방 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BOXUM. 그게 네 계정이야? 네. 야, 나도 그러고 보니까 팔로우를 안 한 것 같은데? 잠깐만. 볼게. BOX. 아, 너무 부끄러워요. 아, 부끄러워. 아, 제가 팔로우가 안 되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비보TV 구독자 여러분들 가서 한번 좀 힘을 몰아주시기를 화력을 붙여줍시다 우리. 지금 유현경 씨 그냥 둘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둘이 가는 게 아니니까 네. 왜 이렇게 뛰어붙어서 해 오프닝을? 네, 현경아. 어? 바로. 저 어린이 이 어린이는 누구지? 안녕. 어린이. 아이고 어린이 안녕하세요. 안경이 바뀌셨네요. 아, 오늘 못 내고 왔는데? 가수 정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고맙다. 아니, 너무 귀여워요. 네. 원래 저번 영상 봤어요? 네. 봤죠, 당연히. 보고서 저도 홍보하고. 어땠어요? 아, 홍보? 네. 누구한테? 조정치한테? 조정치한테 홍보하고, 저 인스타 같은 데도 홍보하고. 맞아. 왜 홍보했냐면, 당연히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라서도 그렇지만, 이게 고정이 되면 언젠가 나 부를 것이다. 대상이 있었지. 이거는 분명히 부르는 각이다. 분명히 그랬지. 옷 사먹고. 그 정도로. 근데 여기도 지금 간신히 지금 위협적인데요? 1차 오디션도 간당간당 했는데 지금 오늘 2차 오디션이거든요. 아직 진행 중. 이게 왜냐면 MC로서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너무 자기가 춤을 잘 춘다고 막 과시하고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 잘 추는데? 잘 춰요. 본 적이 있어? 그럼요. 같이 많이 놀았죠. 진짜라니까요? 네. 진짜라니까 언니. 진짜라니까요? 뭐야? 그러니까 넌 뭐 역할을 맡은 거야? 아니야. 그렇게 막 우기는 역할을 어디서 맡아서 지금 여기 연습하는 거야? 아니야. 왜요? 안 풀려서. 뭐가? 고삐가. 고삐가 풀려야 돼. 고삐가 안 풀려야 돼. 일단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올라가서 두고 봅시다. 왜 오프닝을 하지? 네. 난 정말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대표님의 깨는 나 몰라라 하는 니네들 진짜 혼난다. 올라갈까요? 네. 올라갑시다. 갑시다. 네. 너무 좋다. 자, 이제 올라갑시다. 올라가기 전에 맞다. 웃음기 사라지실 거냐? 안 가봐서 한 소절 한번 해주시죠. 쌩으로 불러주면 어떻게 네. 우리 영상에 삐지로 좀 쓸까? 네. 좋습니다. 네. 자, 박수. 너무 깔끔하다. 자연스럽게 하자. 너무 깔끔. 자연스럽게 할까? 자연스럽게.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탑세도 왜 잘하고 난리야?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너무 잘해. 가자! 너무 잘해. 가자! 와! 눈물 날 것 같아. 그래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어머,
진짜 신기하다. 처음 와보는. 왠지 설레는데 진짜. 너무 설렌다. 야 봐봐. 라일락. 북한산 국민 개방. 4월 6일. 꽃사슴이 살고 있대. 와. 진짜?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근데. 그치. 근데 너무 놀래겠다. 대박이다. 근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뭔가. 야, 이 숲들 봐봐. 54년 동안은 아무도 안 건드리고 요 상태로 있었던 거야. 안녕. 야, 여기가 비가 오면 수영장을 하기도 했었나 봐. 엄마. 어머. 장병들이 휴식하는 곳이었대. 우와. 너무 좋다. 이런 서울인가 싶은데. 야, 근데 이 길이 너무 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길은 너무 예쁜데 니네가 너무 조그맣게 나와. 조그매야. 귀여워, 둘 다. 가자. 아, 우리 셋이 다 고만고만 하네. 야, 니네도 이제 어디 가서 귀엽다는 얘기 잘 못 듣지? 아니, 저는 지속적으로 듣. 아, 또 저런가? 아, 또 저래, 진짜. 조금만 덜 귀여웠으면 더 이제 잘 됐을 텐데, 뭐 이런 얘기 많이. 아, 그런가?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그치? 정말 구독자들이 어떻게 이 대화를 받아들일지 난 너무 기대가 된다. 근데 내 생각에 귀여운 게 최고인 것 같아. 맞아. 맞아. 할머니 돼도. 그래. 귀여운 할머니. 할머니가 되자. 맞아. 그 저 섹시함은 사그라들 수 있지만 귀여운 건 영원하다. 맞아요, 맞아. 귀염 예찬 놈자들. 아니, 제가 여러분, 또 방구정으로서 게스트 인터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이 오르막길에요, 하필이면? 예. 네. 좋은데요? 오르막길에? 유영경이 만난 사람들! 야, 너 왜 큐 카드가 있어? 만들어줬어. 이게 뭐야? 만들어줬어. 아니, 고정인 나도 큐 카드가 없는데. 유영경이 만난 사람들! 빠밤! 그, 정인 씨 유튜브 채널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유튜브 하고 있어요. 네, 올라가시죠. 똥손맘이라고. 똥손맘. 이름이 왜 똥손맘이죠? 아, 똥손이라서. 똥손인데 뭐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 아이디어 내고 뭐 기획하고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너무 못 만들어. 근데 그런 거지. 사람들이 못 만들면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치. 하면 안 될 것 같아. 도전을 안 하지. 근데 아니다. 뭐든 해도 된다. 똥손이라도 하면 해도 된다. 그러면은 이런 정신으로. 네. 똥손만 BGM 한번 들려주시죠. 똥땅땅땅. 똥손맘. 고퀄리티. 똥손맘. 네.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유영경이 만난 사람들. 자, 우리도 여기서 네. 많은 분들이 있지만 경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물 먹고. 여기가 또 스팟이구나. 자, 선생님들 여기 이제 이런 경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조금만 올라왔는데. 정상은 아니지만 네. 여기가 청운대 전망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머무를 순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MC 꿈나무 유현경 씨가 정인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네. 정인 씨가 현경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씩 서로 주고받고 저희 또 올라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죠? 네. 얘는 반고. 너는 반반고. 나? 나? 진짜? 반고. 몰랐어. 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테스트 자리였어? 그럼. 나 지금 알았어. 테스트 자리였잖아, 아까. 나 게스트인 줄 알았지. 자, MC 테스트입니다. 서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에게 산이란? 산. 진짜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진부하긴 한데. 진부하다.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진부하다는 답변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산하래 맛집이니까. 난 산이 진짜 너무 좋아. 나는 산에 있으면은 그 산의 기운, 산의 공기, 땀, 서로의 그 땀 냄새. 그리고 같이 이렇게 확 하면서 산을 올리면서 같이 나누는 맞아. 마음들. 맞아. 그러다가 어떻게 또 정말 운 좋게 술이라도 그 대피소 같은 거 한 잔 같이 하게 되면 진짜 너무 달잖아. 그래서 산이 좋다. 그래서 나 산이 너무 평가하는 제 입장에서는 질문, 답변 모두 진부했다. 형편 없었다. 나는 평가를 드리겠고, 자, 반대 공격입니다. 현경 씨는 네. 나를 왜 좋아해? 질문? 아까 거보단 나. 아, 질문. 신선해. 진부하진 않아. 진부하진 않아, 적어도. 아, 제가 최근에 네. 좀 심각하게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소탈한 소탈병에 걸려가지고 누구를 처음 만나면 막 너무 소탈해지고 와! 막 이러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고 유연경이 배운데 보기보다는 내 손도 없고 좋다 이런데 뭐 이렇게? 어느 순간 선을 넘어요. 항상 막 모든 사람들이 쟤 되게 웃기네요. 그냥 우스우네요. 가벼워. 걔 그냥 그런 선을 넘으면 제가 딱 마음이 다치고 안 보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언니는 그런 게 없어. 같이 같이 선을 넘어? 몇 년 동안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냥 저를 존중해주고 맞아. 서로 각자의 그거를 뭐야. 인정해주고 이렇다고 편견이 없는 거지. 포털하면 너무 좋은, 아니 너무 좋은데? 나 너무 좋은데? 저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래야 되나? 아니,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나? 어떻게 정인 네가 봤을 때는 어때? 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 벽을 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 그 못해 못해. 못해. 어차피 못하고 아니, 너무 내 안에 시멘트가 없어. 벽을 못 쳐. 시멘트 없어. 그럼 그래. 고민할 필요 없어. 좋은 사람만 온다. 맞아. 빠밤. 기가 막힌 캠인데 진짜 어쩔. 진짜 하고 너무 웃겼어. 와 이거 합격이다. 이거 둘이 합격이다. 합격이다. 우리 합격이야. 짧지만 언니구나. 아주 진솔하고 좋은 대화가 오갔던 네. 시간이어서 두 네. 분에게 모두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짬짬! 자 그러면 짬.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 점프. 또 두 분에게만 네. 또 이렇게 너무 롤을 줄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이 있어요. 아, 나는 알지. 언니도 알걸? 뭔지 알지? 나 보지 마시고 대박이지. 저쪽 보고 계시면 제가 직관! 직관! 제가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산아래 음악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밤비래 노래. 어설픈 연주를 완성시켜주셨어. 완성시켜줬어요, 아버님. 진짜. 다음 산하의 음악회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아카시아, 이거. 아카시아. 야, 아카시아 너무 오랜만에 봐, 나는. 여기 길이 뒤져져.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 시민들 딱 즐기기 좋은. 그런 스타일. 마지막 오르막. 이게 길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여기 성곽길. 뭔가 경사가 되게 예뻐. 얘들아 어여오른 청운대. 아. 좋다. 표지석이 있는 데까지 올라왔습니다. 293m. 293m밖에 안 돼? 저기 올라가면 저기까지 다 올라갈 수 있어. 아 힘들었어.
너무 근사하다. 아, 그것 때문에 산에 오는 것 같아. 너무 시원하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 우리 등산 때 너도 봤겠지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 형정이가 자꾸 춤부심을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 언니가. 그냥 이 자리에서. 형정이 춤 잘 추지. 형정이 춤 잘 추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아.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고 뭔가 올라운더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의 느낌이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명이 길어? 잘 튼다고 하니까 일단 봅시다. 오늘 마지막 오디션이고요. 내려놔야 돼. 여기가 바, 여기가 근데 바로. 그거는 있어. 보여줘. 그건 있어. 네가 여기서 어디다가 내려놓고 열정을 불태우면 우리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인스타 팔로워분들이 또. 맞아. 아 진짜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아니야 진심은 통한다. 너가 저번에 저번에 다 못 내려놨잖아. 그럼 형경아, 넌 있는 그대로잖아. 그럼 나 안 돼. 그래. 자 그러면 진심은 진짜 통한다. 브라운 산아래 맛집 최고의 프로 등산러를 가리는 최후의 결정전 결승에 올라와 있는 유영경 씨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산아래 맛집의 MC로 등극할 수 있을지 오늘 특별히 이 무대를 위해서 최고의 싱어 정희 씨가 오늘 음악을 라이브로 DJ 라이브로 특별해 주시겠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무대 보여주세요. 찌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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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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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진심을 토한다? 넌 있는 그대로잖아. 시작! 인천 앞바다에 살다가 뜨면 인천 앞바다에 살다가 뜨면 인천 앞바다에 살다가 뜨면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하다 진짜. 언니. 자, 이렇게 최고의 산악로를 가리는 슈퍼스타 등산로 유현경 씨의 댄스를 함께 보았습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워치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도착을 했는데요. 아, 현란했다. 찢었다. 운동화를. 등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유현경 씨, 우리와 함께할 수 없고 아~ 정인 씨도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야, 네가 했어야 내가 그렇게 딸려가는 건데. 그래서 옆에서 같이 했잖아, 땅땅땅. 근데 아, 진짜 솔직히 진짜 이게 미끄러워서. 알겠어. 그러면은. 그럼 오디션 우리 20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고정으로 할지 안 할지 그때 결정할게. 다시 예선전부터 시작할게요. 진짜 20명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난 100명 빠져나가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저번보다 더 54년 만에 탐방로 그러니까 탐방로가 개방된 코스로 네. 청운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청운대 293m를 정상에 찍었으니까 기념사진 하나 찍고 네. 맛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가는 거야? 오, 우와. 자, 현경아. 네, 털렸어요. 하나, 둘, 셋.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맛집으로 갈 텐데 오늘의 가요? 맛집은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다는 이 셰프계에서 딤섬 퀸으로 등극하신 거 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딤섬 퀸. 우와. 오,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서촌이 근처에 있잖아요. 어. 서촌에 있는 딤섬 맛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스. 맛집으로 갑시다. 가자, 네. 가자. 딤섬 먹으러 와.
형식을 깨는 맛집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은 다 막 파전 먹고 뭐. 맞아요, 뭐 맞아요. 백숙 막 지지고 막 뭐 이건데 바로 소개합니다. 네, 서촌의 맛집 TMA입니다. 여기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배터리 먹어봅시다. 와, 너무 맛있겠다. 배 딱 고프거든요. 오이무침. 근데 요거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딤섬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죠. 오이무침과 마늘 새우찜을 먹어야지. 어때? 너무 좋아요. 그치? 이게 마라 교자. 이거는 쇼마이는 먹어야지. 근데 부추 들어간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창펀 알죠? 약간 이렇게 넓적넓적한 후두루두루. 맞아, 맞아. 후두루두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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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맞아. 간장에 적셔져 있는 것 같은 거. 네. 그러면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원한 맥주 한 모금. 그거만 먹어 인생 살맛 나는 거지. 맞아요. 자, 먹읍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우, 목넘김밥 세상에. 아, 진짜 맛있어. 산을 끝나고 시원하게 딱. 푸른 만두수. 맛있다. 낭만이네. 진짜 맛있어. 거기다가 좀 안주 봐. 이 이후에 스케줄 없어서 미안하다. 뭐부터 먹어? 기본부터. 어떡해. 기본?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산에 다녀온 시간에 비해서 음식이 좀 고요하네요. 산은 5분도 안 나갈 수 있어. 약간 요것도 기본에 들어왔는데 요거는 나 좀 새롭거든? 알았어. 이거부터?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서 찍어 먹기도 하지만 이걸 얹어서 그냥 이렇게 먹어. 한 입에요? 한 입에 먹어야 되나? 와, 너무 맛있어. 안 씻고 얘기할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 이 돼지고기가 기본 베이스인데 그 돼지 그 순살이 되게 부드러운 순살인데 이렇게 귀엽게 뚝뚝뚝뚝 씹혀. 거기에 여기에 무슨 양념인지 모르지만 바질. 바질. 아, 서 있었어 바질이라고. 허브가 많이 들어가는 느낌. 자,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한번 해봐. 형 이런 거 하라고요? 약간 바질 같은데. 네. 자, 이제 현경이 차례야. 현경이 하는 거 봐. 기가 막히게. 정말 못하는데? 정말 못하는데? 좀 낮았겠지. 연구 좀 했겠지. 그 다음에. 바질 같아. 기대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바질을 캐고 있는 맛이랄까요? 야, 잠깐만. 스톱하고 오이 먹어봐. 아, 진짜. 또 오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 양념이. 약간 이국적일 것 같으면서도 친숙하고 딱 그 표현이야. 이국적 같은데 이국적인 것 같은데 친숙해. 괜찮았어? 맛 표현은 진짜 정인이가 한 수이다. 역시 가사 쓰는 애랑 좀 다른 거야. 맞아, 맞아. 다음 이거 먹을까? 나는 사실 이 짐승 진짜 좋아해. 너무 맛있어. 옛날에 홍콩 갔을 때 진짜 포크 내렸거든? 포구를 뚫고 이걸 먹으러 갔어. 근데 그래도 줄을 서 있더라고. 포구가 내리는데도요? 근데 서울에 와서 그 맛이 너무 그리운데 비슷하게 하는 집을 못 찾았어. 근데 딱 여기에요? 너무 맛있어. 난 이게 진짜 맛있어. 맛있다. 하지 마.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이거 다 먹어도 돼? 네. 응, 좋아.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지만 이건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맛. 저도. 이거도 먹어도 되는데 네 했지만 속으로는 진짜 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진짜 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맛. 야, 가위바위보. 진짜. 야, 이제 미안하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냐면 근데 양보 나는 이거를 너랑 나눠 먹을 술취해서 마음이 있어. 술취했지? 난 이걸 너랑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가짐인데 형경에도 끼겠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아니면 절반. 아니, 그럼 언니. 아, 제가 다 알아드릴게요. 너 네. 진짜 안 먹어? 응. 오케이. 절반. 절반. 그리고 충권이랑 이거 마라딤섬 빨리 먹어봐. 이거 먹으라고요? 응. 아, 자르고 있는데 먹어도 되나? 자르고 있는데 먹어도 되나? 나 대답 안 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언니. 진짜 지금 아, 자, 악상이 떠올라요. 악상이 떠올라. 나 바삭바삭하니. I feel good. I feel good. I feel good. 진짜 재능 낭비 아니야? 재능 낭비. 시킨 게 부끄러워. 너무 잘해. 아, 기분 좋아. 너무 잘해. 아, 맛있다. 지금 이거 한 모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야, 이거야 아 진짜? 이거야 그냥 왜냐면 약간 튀겨서 약간 좀 기름기 있잖아 근데 이걸 딱 넣으니까 진짜 다른 꽃이 펴 입안에서 아 진짜 꽃이 피는 거 아 꽃이 핀다니 와 미치겠다 진짜 입안에서 꽃이 핀다 먹고 어 진짜 뭐야 너무 맛있겠다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제 음식물이 다 넘어갔을 때 그때 얘를 이만큼 봄 페스티벌이다. 봄에 열리는 페스티벌이야. 어. 그랜드 민트 황금주 페스티벌. 여기 있는 모든 음식이 이 황금주랑 너무 잘 어울려. 꼭 먹어야 돼. 꼬리도 먹어요? 응? I feel good. 아.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요? 네. 광고로서 또 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인 씨 밸런스 게임. 네, 정인 처음 해봐요. 아, 처음 해보세요? 처음 해봐요. 어머. 눈물 날 것 같아. 밸런스 게임 처음 해봐요. 완전 취했어. 오, 완전 취했어. 진짜로 너무 싫어. 취했나? 이런 재미 처음 들어봐요. 자. 완전 웃겨. 다시 태어나도 조정치랑 결혼한다. 팩스. 안. 팩스. 아니 질문 남아있잖아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질문 남아있었는데 아 남아있었어 질문이 결혼한다 대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 아 넥스 아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네 이만하면 됐다 아니다 이만하면 됐다 바로 왜 그냥 다음 이 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생에서 열렬히 사랑하겠다 대답이 내가 들었던 것이 제일 거짓이었다 진짜 아 너무 웃겨 진심이야? 뻔뻔하기까지? 조정치 씨한테 영상 편지 한번 후회 없이 사랑하자 정치 씨 같은데 뭐야 정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 뭘요? 이 똑같이 질문해도 돼? 아 그래 네, 내가 전화해볼게 진짜 MC로서 한번 제가 전화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빵 떨었지? 안정감이네 오빠 다시 태어나도 정인 언니랑 바로? 결혼한다?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 다시 태어나도? 응. 아 글쎄 밸런스 게임이야 이거 정인이랑 결혼한다?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 둘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유는요? 그래도 또 다시 태어나면은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보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와 너무한다 진짜 언니랑 다르다 정치하다 은인 누나인데 너무 다행인 건 니네 부부가 마음이 다르지 언니 나랑 다르죠 아니 다르지 근데 다르지. 이유가 이유는 완전 달라 다음 생애가 없을 것처럼 이 생애에 최선을 다해서 널 사랑하겠대 아, 너는 그래. 근데 너는 그런 거지 같은 대답을 한 거야 난 다른 삶을 살겠다 라고 정인이가 너무 가식적인데요? 좀 역겹다.
그러니까. 어, 알았어. 안녕. 그럼 끊은 거야. 전화할게. 아, 그러면은 정인 신곡 멜론 차트 1위 대 사나래 맛집 인급동 1위. 어. 하나, 둘, 셋. 정인 1위. 정인 1위. 당연한 거잖아요. 뭐라고? 당연한 만사랑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야, 다른 질문 하나 더 해봐. 다음 신곡 피처링. 성훈이 vs 아이유. 하나, 둘, 셋. 아이유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야, 질문이면 이런 거밖에 없어. 진짜 언니. 응? 탈락.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마음 심적으로라도 저도 간당간당. 아,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보통 내가 뭐 너 피처링 하겠다고 그래요. 뭐 하겠냐 그냥. 그 사람이 기분이지. 그냥 기분 좋자고 할 수 있잖아. 그냥 당연히 아유 그래 맥주 한 잔 먹는 거 참 기분 좋게 해. 에이 난 언니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다고 내가 뭐 당연히 사나를 맞추면 저 이럴 수 있지. 그때 얘기했던 피처링 그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너도 참 진짜 사회생활 너무 웃기다. 사회생활 너무 웃겨. 됐고, 됐어. 아니, 언니 들어보세요. 보세요. 언니 제가 아이유 피처링을 받아서 아이유랑 같이 나옵니다. 같이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럼 또 자연스럽게 인급동 1위가 네. 되고요. 그러면 자,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태세전.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명확해서 좋아. 오케이. 아, 네. 그러면 오늘 자. 클로징을 슬슬 해야 될 시간입니다. 동생들과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노래 엔딩송으로 노래 올라서 정희 씨가 입 한번 헹구고. 시작. 소중했던 내 사랑아 이젠 안녕. 찬란하게 반짝이던 눈동자요. 사랑했던 날들이여 이젠 안녕. 달빛 아래 타오르던 붉은 입술 떠난다면 보내드리리 뜨겁게 뜨겁게 안녕.